이렇게 모자 쓰고 계셨는데 지금은 아주 머리가 많으신데요? 예, 이거 저 가발입니다. 머리가 다 빠졌어요. 아니, 원래 머리가 좀 적었는데 예. 네. 숱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 저 항암제 맞고 나서부터는 뭐 너무 많이 빠졌어요. 눈썹도 빠졌지, 이 다리에 털도 빠졌지, 털이 다 빠졌어요. 그래서 가발 쓴 지는 모르겠잖아요, 그죠? 아유, 네, 아유 자연스러웠어요. 뭐 머리 빠, 근데 네. 저는 그 이준 씨가 폐암으로, 그, 네. 근데 그분이 나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백형, 그냥 오래 살아야 된다. 이제 늙음하게 이제 얼굴 좀 쓰고 이제 빛이 나는데, 아, 이렇게 저 폐암 그거 어떠냐? 그랬더니, 백형, 나 이제 항암제 한 번만 맞으면 된대요. 한 번만 맞으면 된대. 네. 나는 여기서 죽으면 죽을지 못 맞겠대요. 아. 그러고 며칠 안 됐다가 이제 운명을 달리했는데. 예, 예. 항암제라고 하는 것이 말만 들었지. 그렇죠. 아휴. 세상에 뭐 입도 다 헐죠. 밥맛 전혀 못 먹죠. 막, 그래서 참 그 폐암이라고 하는 것이 암이라고 하는 존재가 참 무서운 거로구나. 이번에 또 느꼈습니다. 사람이 건강할 때 웃음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건강하지 못하면 제가 여기 어떻게 나옵니까? 네. 그런데 제가 집사람을 그렇게 깊이 못 생각했어요. 네. 그냥 젊어서 인기 있고 여자들이 안녕하세요. 저 팬이에요. 사인 내주세요. 그러고 뭐 커피 한잔 식사하고 그러면 애가 돌아가지고. 아, 거짓말이야. 그런데 내가 이렇게 중병 걸려가지고 있으니까 밤을 세워서 잠 못 자고 내 옆에 있는 건 마누라뿐이더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럼 그래서 요새는 어디 가면은 여보 놀러 가자. 나가 놀러 가자. 네. 어. 놀러 갈 때 일로 가세요. 어? 아, 남보씨 나오셨네. 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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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알겠습니다. 어, 저 백남호 선생님 더욱더 건강하셔서 예. 또 예, 예. 정말 더 잘해주지 못했던 아내에게도 더 많은 사랑 베풀 수 있도록 아. 예 저희가 응원의 박수 보내드립니다. 아, 예. 축복의 박수 보내드립니다. 아, 네. 이 박수가 또 박중규 씨에게는 금연을 네. 열심하는 또 그래요. 박수가 되길 바랍니다.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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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나저나 말이죠. 예. 정은하 씨, 그 시력 기운 좀 좋으신가요? 아, 시력. 네. 시력 좋아 보이죠? 모든 게 완벽해 보여가지고. 예.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사실 안경을 꼈고요. 아, 그래요? 워낙 그 도수가 높아서 네. 두꺼운 안경 끼기 어려워서 지금은 렌즈 끼고 있어요. 아, 렌즈 낀 거예요? 근데 참 이 네. 여자 방송인이 또 안경 끼고 방송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말이죠. 예. 네. 난 눈도 완벽한 줄 알았지. 눈은 어때요? 저요? 네. 눈도 시원찮아요. 저도 렌즈 끼고 있거든요. 예. 제가 그래서 저 여러분들한테 그 안경을 좀 나눠드렸는데 한번 좀 착용을 해보실까요? 네. 예. 예. 아니 참 뭐 안경이 잘 어울리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은 그런가 하면 또 예. 아예 안 어울리는 분도 그렇죠. 계시고 그렇죠. 이성민 사실... 아나운서 지적입니다. 지적이에요. 사감 선생님 같으세요? 어이구야. 네. 괜찮네. 여자들은 안경 하나로 아예 인상이 완전 바뀌거든요. 다른 사람. 다른 안경으로 한번 써보실래요 그러면? 그래요. 이건 어떨까요? 이성민 아나운서 아이구야. 손정만 아나운서 캐릭터 같다. 예. 착해. 주인공 같아. 아주 착한 신입사원 같고 예예 예. 아, 또 여기서도 개그를. 끊임없는 개그 욕심이. 선생님, 바닷속에 굴 좀 따다주세요, 굴 좀. 재밌으세요. 참, 안경 하나 쓴 거, 벗은 거, 큰 차이가 있죠,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요즘에는 외모 때문에 또 걱정을 해서 안경을 벗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 비타민 병원 사용 설명서에서 안경에서 해방될 수 있는 세상을 만나게 드리겠습니다. 보시죠. 본격 미디컬 버라이어티 비타민 병원 사용 설명서. 우리 국민들의 시력이 많이 나빠졌습니다. 대한민국 성인의 절반 정도는 시력 교정이 필요한 상태. 저 되게 검소. 대표적인 시력 교정 보조기 안경. 그리고 두 눈에 쏙 렌즈. 하지만 자국 나서 김설이잖아요. 잠시만요. 눈이 건조하게 되는. 오래 끼면 눈이 좀 아픈 게 있어요. 여기서? 이만큼 못 걸어갔어? 안경이 필요 없던 그리운 옛날이요. 시방시방 빛나던 왕년의 그때로 나 이제 돌아갈래. 어떻게 시력교정 수술로. 그럼 지금부터 시력교정 수술의 모든 것을 체험해보자. 안전한지 궁금해요.
라식이랑 라섹이랑 정확히 차이점이 알고 싶어요.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헷갈리죠? 청소년기에 라섹이나 라식 수술하면 안 좋다는데 정말 안 좋은지 알고 싶어요. 그렇다. 누군 라식, 누군 라섹. 뭘 받아야 하는 건지 속 시원히 좀 알려달라고. 시력 교정의 대표적인 수술법 라식과 라섹. 그 차이점을 공개한다. 먼저 라식과 라섹은 어떤 수술인지 살펴보자. 시력 교정이 필요한 이유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이 굴절 이상으로 상이 맺히는 위치에 이상이 생겼기 때문. 그 위치에 따라 근시, 원시, 난시 등 시력 장애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 경우 망막을 깎아내 굴절 이상을 조절하는 대표적인 수술이 바로 라식과 라섹인 것. 그렇다면 당신의 각막이 두꺼운 편이라면? 이때 권해지는 수술은 바로 라식. 라식 수술 시 절편을 만들 때 필요한 각막의 두께는 100에서 160 마이크로미터. 이 절편을 포함해 최소 480 마이크로미터 이상의 두께가 돼야 수술이 가능하다. 예, 보통 각막 절편을 만들 때 그 두께가 100 내지 160 마이크론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근시 정도에 따라서 각막을 연마해야 되기 때문에 각막 절편을 만든 것과 연마한 부분은 제외한 이 나머지 부분이 각막이 얼마나 튼튼하게 유지가 되느냐 이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전체적인 두께가 어느 정도 있어야지만이 라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얇은 각막을 가진 사람은 각막을 잘라내지 않는 수술인 라섹 권장. 두 번째, 눈이 아주 나쁜 고도근시의 경우는 어떨까? 고도근시의 경우는 우리가 연마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이겠죠. 이 나머지 굴절 각막 두께의 양이 굉장히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섹인 경우에는 각막 절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각막 상피층을 벗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여유 있게 각막 두께가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도근시에서는 그래서 그 남아있는 양으로 봤을 때는 라섹이 더 선호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격투기와 같이 격렬한 운동을 하는 선수. 눈에 충격을 받기 쉬운 직업인 경찰이나 군인들은 라식 아니면 라섹? 이들에게도 라섹이 권해지는데 라식은 시술 시 만들어진 절편이 손상될 우려가 있기 때문.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하나. 눈이 작은 사람들도 시력 교정 수술에 제약이 있다고 하는데. 라식 아니면 라섹? 어렵다. 박종규 씨, 한번 맞춰보세요. 네. 자, 문제에 나왔어요. 눈이 작은 사람은 라식이냐 라섹이냐. 네. 네. 박종규 씨 뭘 것 같아요? 눈 작은 사람 그 차이점이 있잖아요. 뭐요? 아, 갑자기 예상치 못한 질문이 들어왔죠. 자, 저희가 지금 뭐 다 눈 크기가 확인이 됩니다만은 박상민 씨는 도무지 모르겠어요. 박상민 씨는 사실 선글라스 꼈지만은 예. 가느다란 실눈이 다 보이거든요. 네, 네. 박상민 씨 안경 벗은 모습 많이 봤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귀여워요. 근데 왜 저걸 안 보는지 이해를 못해요. 귀여울까 봐. 너무 귀여울까 봐 그런가 봐. 옆으로 이렇게 보니까, 훔쳐보니까 눈날이 왔다 갔다 해. 자, 눈이 어쨌든 참 작으신 편인데 라식일까요, 라섹일까요? 제 경험담을 그대로 저도 한 11년 전에 했거든요. 아, 했어요? 아, 예. 예. 라식입니다. 라식이다? 라식 아니면 성형외과, 쌍꺼풀 수술. 왜 라식을? 그때는 그거밖에 없죠. 그때 제가 0.3 정도 됐었어요. 예, 굉장히 불편한 시력인데 하고 났더니 지금도 뭐 계속 괜찮은데요.